계신데 여기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? 힘들게.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언젠가 나도 알 수 있을 거라고.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곳에 가야 할 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제때 그곳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.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이전에 겪었던 한 일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되면서 더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읽었어요. 제가 이 항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중동에 있어요. 출근을 하고 브리핑하고 이제 올라탔는데 비행기 탔는데 탑승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뭐가 이상하지? 봤더니 승객분들이 한 분씩 들어오시는데 다들 옷을 참 희한한 옷을 입고 계셨는데 이게 무슨 타월도 아닌 것이 옷도 아닌 것이 이거 걸치고 계시더라고요. 그분들은 뭐, 한국 분들이 아니라 중동 분들. 네, 중동 분이요. 예.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도 안 하시는 거예요. 식사도 안 하시고 뭐 물도 안 드시겠다고 하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그렇게 여행을 가시나 생각을 했는데 뭐 잘 착륙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비행 내내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다 다소곳하게 서셔서 옷을 이렇게 딱 한번 만지시더니 딱 창문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. 착륙하는 순간만. 그러니까 그 분들이 순례자였던 거죠. 아, 경건하게 하려고 입으시지도 네. 않고. 네. 이제 그 순례 기독교 순례여행이 아니라 그 메카로 가시는 그렇죠. 그곳이 제다라는 곳이었거든요. 아. 네. 네. 무슬림 분들은 그 평생에 한번 메카를 방문하는 걸 꿈처럼 그렇죠. 생각하신다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네. 저는 그게 너무 무지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그렇죠. 어떤 한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. 메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런 순례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읽었던 그 구절이 순례자 맨 끝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걸 주지 않았나. 지금 순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직 네. 시작 안 하셨다고? 한 것 같아요. 저 우리가 진짜...